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시를 읽어주는 남자의 정철호입니다. 오늘은 아침 단상이라는 시를 읽어드리겠습니다. 아침 단상, 정철호. 밤새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은 계룡산 산마루 위에 오늘도 갈까마귀 하늘을 맴맴돕니다. 겨울 산자락에 나무들은 앙상한 어깨를 드러냈지만 간밤 하얀 외투를 두르고 이른 아침을 맞이합니다. 세월이 눈처럼 내리는 이 겨울의 한복판에서 언제나 내 곁에서 눈보다 하얀 미소를 지어주는 당신이 있어 여전히 행복합니다. 아침에 눈을 뜨고 천장을 바라봅니다. 여전한 하얀 천장이 내 눈에 들어옵니다. 주방에 부스럭거리는 소리가 들려옵니다. 평생 물 한번 묻히지 않겠다던 말도 안 되는 거짓말에 속은 당신이 아침을 준비합니다. 현실이라는 겨울바람에 우리의 옛날의 감정이 낡고 바라졌지만 그래도 나의 마음에 당신은 여전히 그리움이고 보고픔입니다. 낡은 막사발처럼 보잘것없는 내게 그 하얀 손을 내밀어준 당신에게 내가 해줄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서 그저 안타까울 뿐입니다. 아침 단상, 정철호. 밤새 하얀 소복으로 갈아입은 계룡산 산마루에 오늘도 갈까마귀 하늘을 맴맴돕니다. 겨울 산자락에 나무들은 앙상한 어깨를 드러냈지만 간밤 하얀 외투를 두르고 이른 아침을 맞이합니다. 세월이 눈처럼 내리는 이 겨울의 한 복판에서 언제나 내 곁에서 눈보다 하얀 미소를 지어주는 당신이 있어 여전히 행복합니다. 네, 오늘은 아침 단상이라는 시를 읽어드렸습니다. 네, 감사합니다.